여러분, 지금 이곳은 2022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장입니다. 아, 이제 제가 있을 때보다 아주 발전했죠. 이제 덩치를 많이 키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엑스포를 이렇게 풍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삼 미래관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풍기 인삼이 이제 세계로 알려지는 거죠. 아, 정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 박사님, 소개 좀. 예,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 인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명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장님으로 네. 승진하셨죠? 아, 승진은 아니고 그냥 이제 보직만 맡았습니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아, 풍기 인삼 연구소의 우리 연구 실장님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저희가 그 여기 인삼 엑스포 장내에 저희 연구소가 지금 인삼 미래관이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다는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요 핵심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미래관을 풍기 인삼 연구소에서 다 주관해서 설치. 이번에 그 엑스포를 하면서 주재관하고 생활과학관 그리고 인삼 미래관 홍보관 이렇게 네 개 관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인삼 미래관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시행사 준비한다고.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도 불구하고 예, 하여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소개 좀 부탁해요. 여기 보시면 인삼을 많이 드셔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인삼의 학명은 그 파낙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고려 인삼은 파낙스 진생인데 요 학명을 보시면은 파낙스는 속명이고 우리가 식물 분류할 때 개문, 강목, 과속종 뭐 이런 분류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파낙스라는 것은 식물의 그 속명이고 종명은 지금 인삼은 저희 고려 인삼은 진생입니다. 파낙스 속의 식물이 전 세계에 한 6~7가지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파낙스라는 의미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양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력이 약해졌거나 또 원기를 보강해야 될 때 이 파낙스 속 식물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C.A. 메이어는 러시아 그 식물학자인데 1840년도 정도에 이분이 고려 인삼을 명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최초로 발견하고 명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1843년인가? 3년, 네. 1843년에 그 진생을 발견하고 그 위에 속명에다가 파낙스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인삼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걸, 그때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지 몰라. 네. 이거는 세계의 인삼 속 식물 분포. 예, 세계적으로 보면 그 인삼 속 식물들이 6~7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북반구, 그 우리 지도상에서 북반구의 그 인삼 속 식물들이 다 이제 그 존재를 하고 있고 제일 낮은 지역이 베트남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워낙 덥기 때문에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서 그 삼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인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동북 삼성과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 일대에서 이제 자생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는 373이라는 삼이 운남성에 있고 또 이쪽 그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화기삼은
그 미국 동부에 그 오데오가 있습니다. 오데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인삼을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아래쪽은 위스콘신주,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그 서양삼, 그 화기삼을 재배를 해서 이게 수요가 대부분 그 동남아로 다 수출이 됩니다. 거의 아메리카 내에서는 거의 소비가 그 동양 그 이주민들 위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원주민들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동양계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 뭐 대부분 양은 아시아로 수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 여기는 산삼이네? 이야, 이 산삼이야? 그렇죠. 이제 인삼은 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삼이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는 시기가 조선 후기 영종조 때 그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삼을 재배했는데 그때 산에서 자라던 삼과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삼을 구별하기 위해서 산에서 자라는 삼을 산삼이라고 명칭을 했고 또 밭에서 자라는 삼을 인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부분 그 명칭은 그냥 인삼, 조선 후기 이전에는 인삼이라고 했을 때는 다 산삼을 이제 통칭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인삼은 밭삼이고 산삼은 산에서 나는 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삼은 그 산에서 자라는 산삼 씨를 채취해서 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거의 99.9%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산양삼하고 여기 산삼하고는 어떤 개념이 차이가 있나요? 네, 산삼은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서 이제 자생하는 삼이 되겠고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삼 씨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그 재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양이 이제 재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산 속에서 재배를 하는 그런 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예 밭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뭐 다삼, 인삼으로 되는 것이고요. 안녕. 도움이 필요하시면 화면을 터치거나 왜 도망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제 앞으로 다가와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인삼을 처음에 수확을 하면 지금은 등급을 나누는데 큰 분류로는 한 4개 정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등급은 한 16등급 정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삼을 바로 말리는 것을 백삼이라고 하고 백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그 피부 껍데기를 벗기는 삼이 이제 그 있고 그냥 그대로 말리는 삼도 있는데 또 예전에는 뭐 끝을 말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곡삼이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런 백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그 홍삼 수요가 크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형태를 보시면 그 홍삼이 거의 한 7, 80%, 수삼이 한 1,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삼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쪄가지고 가공을 하면 이제 홍삼이 되는데 홍삼에서도 그 특히 이제 1등급 삼을 천삼이라고 그러고 천삼 밑에 그 다음에 지삼, 양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천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체형이 굉장히 이렇게 좋고 사람 모양처럼 다리가 두 개이고 또 속이 아주 그 치밀해서 그 내공이나 그 내백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굉장히 단단한 것을 이렇게 천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캔 제품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꽉에 들어서 알루미늄 캔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삼 같은 경우에는
이 캔 하나의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뭐 정관장 같은 잠깐만,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300만 원? 그렇죠. 천삼일 경우에? 천삼일 경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뭐 10지에서 뭐 또 10개? 그 개수도 또 여러 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천삼 10지가 한 300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0만 원 선. 그리고 이게 또 그 동남아 이런 쪽에 홍콩 시장이나 수출이 되면은 거의 한 1000만 원대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이 천삼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목걸이 걸고 다니고 막. 그렇죠. 중국의 부자들이 이거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막 걸고 다녀요. 예, 근데 자랑하려고. 이게 나오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한 그 비율에서 한 어느 정도 나오죠? 1% 미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또 그란당 그 이 사포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이 모양 보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 같아. 이게 사람 인자로 다리가 잘 뻗으면 천삼, 약간 조금 불량하면 지삼, 그리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양삼. 그리고 이제 속에 이제 치밀도, 치밀도, 그 치밀도라든지 치밀도가 또 중요하죠. 홍삼으로 강화하다 보면 그 속에 구멍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멍을 내공이라고 하는데, 내공이 없이 아주 그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것. 그리고 또 색깔도 좋고, 또 표피에 또 이물질 그 표피도 깨끗한 그런 정도의 등급이 돼야지 천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원을 만들어 놨네. 아니 소백산이야? 아, 뒤에 배경을 소백산 배경으로 해서. 네, 여기는 이제 정말 소백산에서 온 것 같아요. 네, 풍진삼이 예전에 그 우리 주세봉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소백산에서 산삼씨를 채취를 해서 산양삼 형태로 재배를 한 후에 농가에 그 재배 기술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소백산에 제일 유명한 나무가 소백산 주목인데. 맞아, 소백산 주목이 유명하죠. 뭐 주목도 있고 저기 이제 뭐 꽝꽝나무라고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아 잠깐만, 꽝꽝나무? 꽝꽝나무. 네. 저걸 왜 꽝꽝나무야? 이걸 태울 때, 그 태울 때 막 그 대포 소리 같이 꽝꽝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아 저걸 태우면? 네. 그래서 이제 뭐 꽝꽝나무라고 이렇게 이름. 약간 도장나무, 해양나무 비슷하네. 약간 비슷한데. 대양목하고 비슷한데, 대양목은 키가 좀 작고, 꽝꽝나무는 좀 키가 더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소백산의 산삼씨를 그 채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산양삼 형태로 처음에 이제 재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재배를 했고, 점점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조선 후기 때는 그 자연물을 이용해서 뭐 이런 형태가 거의 조선 영종조 때 뭐 보시면 되는데, 그 자연에서 채취한 나무기도 그리고 뭐 솔가지나 또 우리 그 화렵수를 덮어서 이렇게 사양한 시설에서 인삼을 이렇게 제조했고, 또 이런 기술들이 근대화되면서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옛날에는 정말 이 소나무 가지로 그늘을 만들었구나. 뭐 이런 자연 재료물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자연 재료물을 이용해서 이제 대가림을 설치를 해서 인삼을 재배를 했고, 또 뭐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개량형의 어떤 그 지금 재배와 비슷한 재배 양식과 비슷한 어떤 그런 양식들이 1900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야, 여기는 단체 학생들이 견학을 하러 왔구나. 지금 뭐, 낮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오네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산에서 계속 자연물을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복이 그
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횟집을 이용해서 영을 만들어서 차광을, 차광제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횟집이 그 한 3년 정도 비를 맞고 지나면 이게 다 사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영을 덮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예전은 뭐 이런 볕집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또 볕집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노동력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노동력도 이제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화학 제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광망이 70년대 보급되면서 인삼 쪽에도 이렇게 차광망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근래에는 이런 차광망만 사용하다가 보면 그 이 밑으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광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그 청색 차광지나 또 옆에 보시는 녹색 차광지, 이런 차광지류를 많이 지금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차이가 있나요, 생육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생육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또, 온도가 또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어가지고, 그, 인삼은 또 반음지 식물이고, 생육 저온이 한 20도 내이다 보니까,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박 차광판이라고 해서 빛을 99% 차단하는 이런 그 차광제도 지금 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달아봐라 해가지고. 어? 여기 달아놨어, 인삼을? 진짜 인삼. 진짜 인삼이요? 인삼 축제니까. 인삼을 인삼 축제라고 인삼을 많이 진짜 인삼 인삼을 달았대요. 여기 보시는 시설은 그 저희 통기 인삼 연구소가 개발한 인삼 다단 재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인삼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인삼을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토양 내에 거북병이라는 균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인삼을 심게 되면 뿌리가 이제 썩는 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와 또 이제 가청으로 재배했을 때 경지 면적 이용률을 한 2.4배 정도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무농약 인삼을 이제 재배를 하는 기술을 연구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인삼 다단재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쪽에 저희가 이렇게 이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하부로는 유공간을 넣어놓고 나중에 인삼을 수확한 후에는 이쪽으로 이제 100도씨 되는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전기를 집어넣어서 토양을 완전히 이제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좋은 그 퇴비 유기물을 넣고 양분이 되는 유기물을 넣고 인삼을 또 이식을 해서 연속적으로 또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기 살균하면 이게 인삼의 근부병이 다 이렇게 박멸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보통 그 포자들이 근부병 포자가 60도에서 한 30분 이상만 유지가 되어도 사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의 토양 건권 온도를 한 80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식물 공장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뭐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또 농가들의 이제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뭐 디지털팜, ICT 뭐 이런 쪽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농가에 좀 보급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로 농가에 좀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